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연기 나지 않는 요리지입니다. 연기 나지 않는 요리지는 연기가 나지 않으며 기름이 튀지 않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주고 집안의 냄새가 배는 것을 줄여주고 전자레인지에서 수육 및 구이가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사용상 주의사항도 나와 있는데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고 수분이나 기름이 있는 식품의 사용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절취시 통날을 주의하라고 써있네요. 그럼 개봉해 볼게요. 열어보면 요리지 색이 지금 황토색으로 좀 노릇스름해 보이네요. 여기 보면 또 연기 나지 않는 요리지 사용면 구분법이 나와 있는데 해당 면이 황토가 코팅된 윗면이고 빛의 반사가 없고 거친 쪽 윗면이 음식과 맞닿을 수 있도록 꼭 깔고 조리해 주라고 써 있어요. 쫙 풀어보면 살짝 반투명? 살짝 반투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한쪽은 안쪽은 매끌매끌하고 겉쪽은 약간 좀 거칠은 편이에요.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에어프라이어, 생선 구울 때 깔거나 덮어서 삼겹살 등 육류 구울 때 깔아서 전자레인지 사용 시 낙지, 오징어, 야채, 무수분 조리 시 음식 및 야채 포장 시 등에 사용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가자 및 간장구이를 하려고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엔 프라이팬에 연기 나지 않는 요리지를 깔고 한번 요리해볼게요. 요리지를 프라이팬 크기만큼 잘라볼게요. 자, 프라이팬에 깔아주고 지금 요리지 위에 오일 두르고 가자미를 굽고 있는데요. 와, 기름도 안 튀고 연기도 진짜 하나도 안 나네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가자미에 양념장 올려서 구워봐야죠. 양념이 들어가면 프라이팬이 금방 까맣게 타고 연기가 폴폴 나는데 종이휠 깔고 하니까 잘 타지도 않고 연기도 하나 안 나네요. 요리가 끝난 후에는 요리지를 이렇게 걷어내면 짜잔! 다음은 에어프라이어로 닭봉구이를 해봤는데요.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의 종이 호일을 적당히 잘라서 깔아주고 닭봉은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10분 정도 구워주고 뒤집어서 5분만 구워주면 완성인데요. 연기도 하나 안 나고 요렇게 종이 호일만 싹 걷어내면 깔끔하고 설거지 걱정 하나 없어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